쓰다 보니까 안 간다. 이게 뭔 말이야, 그게? 그니까 뭐안 가게 됐어. 안 가. 그니까 뭐갈 데가 없어.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너? 나? 아니 지금 버퍼 있나 보려고. 멀티가 안 돼서 기다려봐. 아, 버퍼링 이때? 아니 왜냐면 여기 빨간색이 떠 있어. 아, 지금 여기에? 응.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돼지야 왜또 칭얼거려 싸대기 마렵게.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어. 근데 아닌가 봐. 지금 들어가니까 괜찮네. 잘 나와. 아닌가. 잘 나오네. 제서스 크리스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아갈 똥내음 나지. 아니, 여기까진 안 나는데. 밥 드셨어요? 코트 F 된장통님, 안 먹었지. 별풍선 10개 나 감사합니다. 아까 일어나고 공주 윤서방 올리고 음식점 먹게. 엄마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러고 깬지 얼마 안 됐어. 넌뭐 어떻게 넌뭐 뭐야 오늘 뭐 추석 뭐 가족들 보고 왔어? 아니, 엄마 가게 도와주고. 본가가 어디야? 본가? 본가가. 아미빨님, 하남인가 거기 별풍선 아니었나? 10개 하남이지. 엄마 하남에 감사합니다. 있고, 방석, 방석 냄새 맡아봐. 아빠는 제주도. 아버지 제주도 계시고. 응. 다 말한 건데, 기억 못하지. 알고 있어. 저기 뭐, 저, 이혼하셨다는 얘기 나. 괜찮아. 나도 새 아빠야. 진짜? 난 내일 본가 가는데. 어차피 나뭐 본가라고 해봤자 바로 뭐, 해줄게님, 총각인데 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추석에 음식 바리바리 싸오는 여자 옷돈데 옷돈데. 뭘 바리바리 싸워. 너, 뭐, 네가 요리했어? 뭐야? 아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지금? 엄마 홍어무침 가게에서 그래도 엄마한테 묻혀달라고 안 하고 내가 직접 묻혀가지고 갖고 왔어요. 홍어를 뭐 묻혔어, 너가? 홍어무침 제 야, 홍어무침 손맛으로. 존나 맛있지. 그거랑 홍어무침. 닭발 편육이랑 그리고 홍어 삭힌 것도 먹는다 해서 홍어 회도 조금 100g 정도 갖고 왔고 그 진짜? 다음에 그 시장에 파는 전도 사왔어요. 오, 무도전. 진짜? 소주 있어요? 술 없이 대화하기 좀 힘드네요. 갑자기 왜또술 먹으려 그래? 술 없이 당신과 대화하기가 살짝 어렵네요. 야, 우리 진짜 안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하긴 했어야 됐어. 아니, 왜 이렇게 방송에서 티를 내냐, 너?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저도. 좋으면, 아니, 따로 연락을 하면 되지. 어? 맞잖아. 주둥이 닥치세요.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죄송한데요. 본인은 아무 마음 없는 척, 이렇게, 뭐, 저 혼자 짝사랑인 척, 저 혼자 구질구질하게 당신한테 이 돼지한테 내가 매달리는 것처럼 몰고 가지 말아주세요. 저 자존심 만무비님 상해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비만 멈춰. 아니, 진짜로. 근데, 고맙네, 주영이가. 여러분들, 추석이라고 또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추석, 그 명절 음식 이런 것도 해오고.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셔? 전라도 김제, 코트 아빠 F 광주. 된장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라도 김제 아니야? 전라북도 비페온 제니 러브스토리 김제입니다. 시작합니다. 김제가? 우리 엄마가 전라북도 김제라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우겨서 뭐가 돼, 뭐가 돼. 내가 시골을 몇 번이나 갔는데. 아니, 거기는 저기구나, 그러면은. 아, 나좀 헷갈렸다. 김천 생각하셨어요? 김밥천국? 아니, 아니, 김천 말고, 저 있잖아. 그 있는데, 그 경북인가? 그쪽, 나 저 경상도 쪽인 줄 알았네. 아무튼 저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아, 진짜로. 그러면은. 음식 들었으니까 저 갈게요. 아니, 어딜 가? 네? 어디 가? 뭐 그냥 아, 자꾸 그래도 저 뭐야, 얘기라도 하고 가. 왜뭐 그러고 아니 가려고 저 그래? 그냥 너무 그냥 좀 아, 네 왜, 몰라 나좀 왜, 아, 왜? 왜? 왜 가? 왜요? 음식 주고 뭐 오늘 뭐 컨텐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뭐 내가 뭐 내가 아니, 언제 그 내가 BJ들한테 뭐 고마운 BJ들한테 뭐 돌리고 이런 거 그럴 하는 거였으면 거야? 당신한테 안 왔죠. 최군한테 갔죠. 아니, 그럼 나만 주는 거야? 아, 진짜?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 앉아. 뷔페온과 제니스크 침대에 앉는 거 코트콤 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너 말투가 좀 이상해졌다. 존댓말 쓰고. 아, 뭔가 그리고 좀 뭔가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냥 뭔가 좀 약간 뭔가 혼난 느낌? 혼나는 느낌? 응. 왜 혼나? 누구한테 혼나? 너한테요. 내가 왜? 야, 너 고기 먹고 그때 잘 갔잖아. 그래놓고는 뭔. 어시장도 그거 내가 뭘 인스타 올린 걸로 좀 뭐라 한 것도 있고 솔직히. 그래서 내가 조심하려 하는 거죠. 아니, 이제 더 이상 그거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들었으니까 차라리 가는 게 좋을 것 아니, 같아요. 아니, 아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제가 혼자 말고. 이 짝사랑을 아니, 아니, 멈춰야 아니, 될것 아니, 같아요. 아니, 가지 말고 일단 얘기를 좀 하자. 왜냐면 어차피 저 혼자 이렇게 짝사랑을 하는데 구질구질한 캐릭터 되고 싶지도 짝사랑 같은 소리 하고 않고. 있네. 너 그거 다 쇼하는 거잖아. 다 맞잖아. 뭐가 좋아? 근데 쇼하는 죄송한데 거잖아. 죄송한데요. 맞잖아. 죄송한데요. 지금 죄송한데 진짜 가로해줄게님 별풍선 진짜 10개 아니 지금 감사합니다. 모습이 조용. 자기야 냉삼으로 부족했건 거야? 저는 솔직히 어디서 좀 마음을 진짜 마음에서 딱 정이 좀 떨어졌는지 아세요? 왜 코트F 정이 떨어지는데? 아 정이 별풍선 떨어진 10개 건 아니고 마음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접어야겠다 아니 우리 형 생각했는지 아세요? 머리 좀 어케해져 긴장감이 아니야. 너무하잖아 키키우. 솔직히 어디서 그렇게 느꼈냐면요. 만문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오늘따라 대머리 독수리가 떠오릅니다 햇님. 어디서 느꼈냐면요. 얘를 치워야겠다. 그 별풍선 소리 줄여봐요. 알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 무슨 방송? 그 코트님의 방송이요. 뭐 어떤 거? 야, 평소에 이제 방송 봤는데, 제 얘기가 나오면은, 본인은 이제 마른 여자를 좋아한다. 또는, 뭐, 전혀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내 스타일이었으면 애초에 내가 소고기 사줬지, 냉삼 사줬겠냐. 이러고, 근데 너잘 먹던데? 일단은 냉삼 제가 먹고 싶었던 거니까요. 안 냉삼 먹어봐서. 6인분 때렸잖아. 그럼 제가 비밀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뭘 비밀이야? 본인은 냉삼 드시고 얼굴에 여드름 너 나셨잖아요. 이상한 좀 연기통 같은 거좀안 하면 안 되냐? 그런 거 죄송한데, 존나 오그라들어. 왜 오그라들고? 죄송한데 본인도 역겨워요. 진짜로. 죄송한데 본인이 먼저 그래서 저도 어? 역겹게 하는 건데요? 재미가 없어. 죄송한데 본인이 먼저 해서 그렇게 저도 역겹게 아 하는 건데요? 진짜 뭐 이상한 뭐 컨셉을 하고 갇혀갖고 편하게 해라 그냥. 왜 방송 키니까 이렇게 이상해졌어 오빠, 암튼. 사람이. 근데 암튼. 왜 아니까 뭐 너가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뭔데? 내가 방송에서 너에 대해 얘기 나오면은 내가 너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했어? 그거 정확해. 엄격한 이유가 뭔줄 알아? 뭐야? 니랑 나랑 사귀는 게 아니잖아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 나그썸 타는 거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저 해가지고 뭐 맞춰갖고 니 부르고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겠지. 근데 그뭐 저번에도 그랬잖아 술 먹방 할 때도. 나는 확실한 게 아니면 승부를 안 걸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너가 여우짓을 하는 것 같아. 맞잖아. 방송할 때 빼고는 뭐 우리가 따로 뭐 이렇게 막 크게 살가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정치질을 하시던데. 내가 먼저 카톡 하는 것도 아니 뭐 항상 내가 먼저 카톡해야 답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너에 대해서 내가 좋게 얘기할 그게 있어? 오빠. 응? 왜? 알겠어. 뭘 알아?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나는 절대 뭔가 오빠한테 뭔가를 얻고자 해서 오빠한테 그런 의도적인 접근을 한건 아니야. 그렇게 아이,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까지 내가 뭐 너한테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그게 속상하긴 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자꾸 너무 강조를 하더라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거를. 그래서 나도 이제 여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일부러 지금도 그냥 음식만 주고 가야 되나. 오빠가 이렇게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별로 그냥 귀찮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죠.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서 그래 바지를 사공사님 밑에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입으세요. 반스도 안 입고 이런 있어서 돼지 하나 보려고 시간 정리하다 왔는데 거절치네 띵글띵글.
빨리요. 놀랍지 않니? 근데 나안 좋아하는 건가? 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했는데 아닌가 보다. 네. 보통은 이렇게 하면 설레야 되는데 하나도 안 설레고 좀 더러웠어. 아니다 얘들아 어떡해? 저 알았어요. 저 마음 알았어요.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호기심이었나 봐요. 헐.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지금 바지 입었어요. 대박. 네. 헐, 저 그냥 호기심이었나 봐요. 아니, 근데 주영아, 응. 진짜 고맙다. 내가 사실은 공방 이거를 이제 매 달마다 나가니까 이게 뭐 솔직히 한 달에 그냥 한번 나가는 건데 이게 진짜 방송이라고 내 팬들은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 우리 방송의 정통파들은 공방도 안볼 뿐더러 재미 대가리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방송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네가 개인 방송을 해야 그걸 방송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사실 좀 고민을 했단 말이야. 이거 나한테 무슨 내가 왜 이렇게 좀 하고 있을까 현타가 오더라고. 근데 그래도 너랑 이렇게 알게 되고 또 네가 이렇게 추석 때 명절 때 이렇게 음식도 챙겨주고 아프리카 복귀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진짜 사람 사는 그걸 배웠다. 정을 좀 느꼈다. 어떻게 생각하니? 다행이다. 그래, 고맙단 얘기야. 나도 고마워. 나도 청라 되게 외롭고, 청라에서 빨리 이사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빠가 나 챙겨주고 해서 너무 요즘에 따뜻하고, 진짜 이웃 사촌으로서 너무 좋아. 고마운 아니, 마음도 주영아, 있고. 방송 없을 때좀 연락하라고 나도 자꾸 뭐라고 하는데, 누가? 너왜좀 짜증내고 왜 그러냐? 짜증낸 거 방송에서? 아닌데? 너왜 그래? 내가 짜증난 건 너야. 너 살쪘냐? 아, 어? 아니구나. 화면이 오빠! 진짜 미쳤나 봐. 좀. 나 진짜 살 아, 빠졌는데. 화면이 그렇게 집에 나온 갈래. 거구나. 또! 아니. 아무튼 갈게, 그러면. 왜? 아니야, 어딜 가? 가. 왜 가냐? 아니, 왜? 뭐할 거야, 그러면? 아니, 음식 좀 차려주고, 좀, 그럼 같이 얘기도 하고, 아, 그랬잖아. 음식 좀 차려주라고? 해주지. 그러고 가면 어떡해. 알았어, 음식 차려줄게. 아니, 여기다 차려드리면 돼요? 너. 어? 여기다 차려드리면 돼요? 아니, 내가 너를 찍을게. 안 그래, 그래. 그리고 같이 너밥 먹었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제가 잠깐 맡을게요. 네. 예. 네. 주영이 좀 찍어야겠다. 근데 저 밖에서 갖고 와야 돼. 그래. 좀 여기다가 차려갖고 같이 저기, 너밥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홍어 회도 갖고 왔어? 나 홍어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나 전라도 사람이잖아. 홍어 잘 먹어. 아니, 나 하프야. 전라도 하프. 왜냐면 우리 아빠가 전만은 저 얘기하는데 저 싸가지 없이 저렇게 가네. 내가 참 사람 좋게 봤는데 싸가지가 없다. 오랜만에 보는데. 왜 저래?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내가 뭘? 오빠 나한테 말하는지 몰랐어. 할머니 때문에. 와, 이 뭐야? 뭐지? 대박. 야, 이거 되게 화면 전환 개빠르다. 뭐야, 핸드폰? 몰라. 나중에 보고 알려줄게. 대박인데?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연 게임 앞세고 아침부터 어마이 도와드리고 10까지 와, 바리바리다. 이거 전 고객님 아니여, 사랑. 전. 야, 이거 시장에서 사온 거야? 전통시장. 날 위해서 이렇게 시장까지 가고, 어머니 가게까지 가가지고, 홍어도 싸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야. 근데 사실은, 전화도 오고, 연락이 오길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 짓거리 없어갖고 또 저 뭐야 명절이라서 또 이렇게 또 그냥
저기 방송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정성 들여갖고 해왔네. 고맙다 되게. 아니 이게 자기가 스스로 한 거건 뭐 이렇게 만든 거건 어디가 사온 거건 그 정성을 무시할 순 없네. 예. 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챙겨준 사람 기분 좋았겠다 하는데 아니 그만큼 교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가깝고 진짜 씨발 막 뒷겨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억울로 죽기 싫어가지고 내가 방송에서 씹종새 가면서 주영이 얘기 나오면은 어? 야 금치고 걸어 막 그랬었잖아. 아니 너무 막 사귄다 공개하세요 이러니까는 이제 좀 뭐야 부정하는 것도 지친 느낌으로 그렇게 했었죠. 사킨 그러니까 것도 먹을 줄 알아? 홍어 삭힌 거? 회잖아 회. 일단 이거는 닭발편이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닭발 편육? 엄마가 그리고 제일 예쁘게 썰린 걸로 골라줬어. 닭발로 편육을 만들 수 있어? 전국에 파는 집 별로 없어. 와 대박이네. 너 우리 엄마 직접 만든 거. 편육은 원래 돼지고기잖아. 돼지 그런 걸 많이 하지. 야무지네. Holy fucking shit. 내 고향 6시 내 고향이 나왔네. 어머니 성함이 최희순 씨야. 최자 이자 순자 씨? 아니 님 어머니 그래서 이거는 홍어무침 봐봐. 이거 봐. 내가 직접 묻혔어, 오빠. 내가 묻혔어, 와, 이거. 홍어무침 미쳤다. 이건 안 삭힌 거잖아. 안 삭힌 거. 그리고 대박이네. 이건 오빠가 삭힌 것도 먹는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게 조금 갖고 와봤어. 홍어에다. 와, 이 귀한 걸. 대박이다, 여러분들. 일단은, 랄프야! 냄새 오빠 이거 기가 뭐야? 막힌다. 그거? 아, 그거 나 저기 방셀. 아 여자가 쓴줄 알았지? 아 니가 맞다. 잠깐만 니가 여자가 쓰면 어쩔 건데? 그니까. 아니 여자가 쓰면 어쩔 그니까 건데? 맞아. 아야 여기다 그 저기 좀 세팅 좀 해줘 카메라 세팅 이것만 좀 셀카봉 셀카봉 갖고 와서 아니 방세를 내가 어제 자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갖고 방세 아이디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놨거든요. 예. 방송을 봤는데 얼굴에 똥 내는 한글자키에 물좀 켭시다. 아 그래? 좋아요. 얼굴에 똥 내나? 네. 고맙다. 이거 약간 수완인데 오빠. 면으로 찍을게요. 네가 좀 저기 좀 해봐봐. 핸드폰 거치대도 갖고 오고. 이분 60대인가요? 야, 여기 불은 좀 꺼라. 에프야, 여기 위에 거면 너무 눈부시다. 아니, 여기를 끄고. 그렇지. 안경 좀 껴주시면 안 돼요? 응? 안경 좀 껴. 폰 거치대도 좀 가운데 놓고. 그리고 주영이 좀 앉아라. 아유. 빨핑 뜨네요. 빨핑이 그냥 뜨는데 떠 있어. 떠 있긴 한데 끊기진 않더라고요. 끊기진 않아. 저기 뭐야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좀 연결하고. 아이고. 야. 좀 이렇게 쓰고 오세요. 네. 폰 거치대 좀 갖고 와라. 입으로 왜 이렇게 뭐밥 먹는데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그냥 하고 먹는 거예요? 네. 난 여기서 생활하니까 방송할 때 제외하고는. 야, 기가 막힌다. 엘프야, 광각 아니지, 지금? 아니에요, 뭔가. 그러면 조금만 줌 땡겨도 되겠는데? 너무, 아니면 줌 땡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봤어요.
어우, 너무 땡겨버렸는데, 줌 땡기니까. 줌좀 땡겼어요. 봐봐요. 음식이 안 보여요, 이러면. 딱 좋은데? 아니, 탈모가 아니라 머리 감고 오면 되는데, 아, 이 새끼들 진짜 머리 갖다가 더럽게 저기 말 많이 하네. 야, 모자 하나 갖고 와라. 아, 그냥 하세요. 집에서. 뭔 모자예요. 아, 애들이 자꾸 뭐, 자꾸 놀리잖아. 오히려 좋아해요. 됐어. 머리 감고 올게, 아. 됐어. 나한테 멋있게 보일 일도 없고. 네. 됐어. 아, 귀찮아 죽겠네, 저 자식들. 아니야. 한 명이 그런 거야. 저 자식들이 아니야. 아, 안 돼, 안 돼. 나 머리 감고 올게. 아이, 아, 머리 진짜. 감고 올게. 아, 뭐 급해? 아니잖아. 너뭐할거 있니? 여기 갔다 어디 갔니? 아니야? 고속 충전 켜기 눌러도 됩니까, 이거? 아, 머리 저안 감고 올게. 해봤어요. 아, 예. 저 자식들 진짜. 취소. 됐다. 왜? 아니, 뭐 충전기는 꽂으니까 고속 충전 켜기라는 게 아, 뜨더라고요. 그냥 형좀 이렇게 줘. 잠깐만, 일로 와봐. 땡겨봐, 땡겨봐. 땡겨. 근데 라이프님 되게 잘생겼다. 약간 자세히 제일 좋은 것 같아. 화장실 같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 나가는 길 이쪽. 그래서 여친 있는 거야? 귀신 같아? 손목을 왜 키우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야, 어떻게 끄는 거야? 아, 손목, 뭐야. 이게 뭐야, 에어컨이야? 나안 삐졌어. 아니, 삐진 게 아니라 그 뭐지?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야. 앉을 때 혼자 앉을 수 있어요? 응. 너 이렇게 폰 보고 있는 게 귀신같이 나오고 얼굴 되게 그러더라고. 넙대대하게 나오고 모니터링 안 해? 그래서 방금 깜짝 놀라서 이렇게 했어. 응. 아니 방금이 아니라 아까 나 머리 감으러 들어갔을 때 말이야. 몰라서 처음에. 이번 오이도 영상 보고 나서 느낀 거 없냐 너? 존나 놀랐어. 존나 놀랬지? 응. 그래. 아, 그래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응? 어우, 야, 맛있겠다. 국물 또 해오고 말이야. 참 고맙네, 우리 주영이가 진짜로. 뭘 머리가 똑같아, 여러분들? 하나도 안 똑같은데? 딱 좋은데? 머리숱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리 얇아서 그래. 길고 나면은, 그 내가 또저 슬릭백 스타일 예전처럼 하면은 또 괜찮아져요. 올백 머리. 예, 머리 좀 얇아서 그래. 이야, 맛있겠다. 어미한테 인사드리고 그러고 왔니? 용돈도 좀 드렸니? 아니? 용돈 왜안 드렸어? 형편이 안 돼? 응? 그냥 먹어. 아, 왜? 왜 삐졌니? 안 삐졌어. 왜 그래?
기분 안 좋은 일 있니? 먹거나.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아니, 왜 그래? 빨리 먹어봐. 얘부터 홍어무침 내가 줬어. 여러분들 왜 화났어 얘? 어. 내가 말 족같이 했다고? 왜 삐졌는지 모르겠다고. 나 안 삐졌어. 내가 자꾸 지랄해서? 못생겨서 그렇다고? 내가 못생겨서 그래? 어 맞아. 야 주영아 너 알다시피 내가 저 뭐야 방송 외적으로 따로 봤을 때는 어땠어? 되게 스윗했지? 너 우냐? 왜 울어? 아 왜 울어 갑자기? 아 왜 울어 갑자기? 왜? 아니야 이제 안 왜 먹어. 왜 그래 왜? 아니 먹어 이제 제발 야, 너무, 먹어줘. 아니 내가 잘못한 거 같아. 제발 먹어줘. 노노노노노. 아, 잠깐 내가 말 잠깐. 말해줘. 왜 그래? 아 왜 그래 주영아? 어? 어 왜 그래? 왜 그래? 안 울어 이제 눈도 쏙 들어갔어 이제 먹어. 아 나 진짜 미안해. 장난이야. 방송 아 방송에 장난친 거야. 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갑자기 울었어? 말 좀 해봐. 네가 뭔데 나 오기도 못생겼다고 안 그래도 나도 느끼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해? 내가 너한테 어 저번에 좋다고 그 지랄 떠니까 네가 나 만만해서 이러는 거야? 어? 너 거울 안 봐? 짜증나. 어? 그리고 어? 왜 자꾸 외모로 그래? 나도 스트레스 받아. 아 짜증나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알았어. 아 주영아, 아 주영아, 울지 마. 아 왜 울어? 아 네 머리 닦은 거. 아이 그 미안해. 아 왜 울어? 울지 마. 울지 마라 주영아. 나 못생겨서 싫어했던 거야?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아 왔는데. 장난이지 장난 주영아. 내가 너무 좀 뜨뜻미지근하게 했던 거는 나 원래 자고 일어나면 좀 그래. 아니 저번에. 아니 나 진짜 이거 랄프한테도. 시흥 모텔 사건부터. 아니, 갑자기 나를 아니 이러네. 그게 아니라 랄프한테도 나 이 지적 많이 받아.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되게 좀 이렇게 무표정에다가 좀 감각이 무뎌지는 것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감정이 굳어 있다가 깨어나질 않아. 깨어나는데 약간 좀 시간 걸려.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딱 누가 말 걸거나 그러면 나 되게 기분 나쁜가? 좀 기분 안 좋은가? 이렇게 봐 사람들이.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원래는 안 그래. 원래 절대 안 그래. 아니 오빠 나 궁금한 게 왜 오빠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들이대놓고 방송에서 나 마음 열이 내 마음 잠깐만, 가지고 해놓고 왜 내가 주영아. 저번에 방송에서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부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언급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언급하지 말라고 내 스타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지금도 막 어? 너가 연락도 안 한다고 이렇게 몰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컷을 치고 어? 컷 치는 거야 그렇다 쳐 어? 근데 막 괜히 눈치 주고 그래놓고 오이도 또 얼굴 봤냐는 소리 왜 하는 거야? 나도 봤어 눈이 있으면 안 그래도 엄마도 엄청 뭐라 했어. 응, 나도 여잔데 이뻐 보이고 싶지 못생겨 보이고 싶겠어? 응? 내가 막 엄청 진짜 몸 좋고 잘생긴 사람이 이래서 덜 짜증날 것 같아. 존나 알았어 지영아 미안해. 나는 원래 좀 약간 남을 좀 까는 캐릭터잖아. 좀 다정한 캐릭터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오해할 것 같더라고. 그래. 아니 그냥 원래 나한테 해주듯이 하면 되지. 오빠 나한테 그래도 다정했잖아. 방송이잖니. 방송에서 다정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좋다 하니까 그 순간부터 돌변했잖아. 약간 그런 건가? 뭔가 내 거 된다고 느끼니까 싫은 건가? 내 몸 가지고도. 아 근데 나는 사실 너가 알겠지만 내가 뭐 솔직한 말로 방송에서 연애를 한다고 쳐도 전에도 이런 문제로 굉장히 좀 다툼이 많았었어. 오빠 미안한데 연애하자고 한 적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어쨌건 나는 좀 캐릭터 자체가 로맨스적인 분위기로 가는 게 이 사람들이 좀 재미가 없어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티격태격 하면서 좀 그러다가 한 번쯤 약간 어?
이런 느낌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미리 너한테 그걸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은 내가 참 미안하다. 근데 나 진짜로 감동받았고, 사실은 이거 진짜 내가 지금 추석에 집에서 이렇게 독거노인처럼 대가리 듬성듬성 비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사는 나를 누가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있냐? 누가 있냐? 막말로 얘기해서 BJ들이라고 뭐저 추석 잘 보내라고 카톡 해준 사람 엄삼룡 단 한명 왔다. 이게 내 위치야. 이게 내 현실이야. 혹시 오빠가 다 찝쩍대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난 그런 거 뭐냐면 솔직히 오빠가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안 궁금해. 존나 TMI. 왜? 아니, 얘기해봐봐. 안 궁금해. 근데 그리고 우창범 한명 왔다, 우창범. 얘기해봐. 티격태격 하는 캐릭터라고 해서 그러면 오빠는 오빠의 마음 숨기고 항상 방송에서 그 티격태격 캐릭터를 지켜야만 하는 거야? 라이프님이 드실래요? 예? 아니, 젓가락 갖고 괜찮습니다. 왔는데.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저 남는 거 먹겠습니다. 그, 랄트야. 그, 앞접시 좀 갖고 저 왔나? 덜어드릴게요. 제가 젓가락 세개네 갖고 앞접시, 있었는데. 내 앞접시, 주영이 앞접시. 그리고 나물좀 줄래? 옆에 돼지 감자 좀 있을 것 같은데. 오줌 아니야? 오줌도 귀찮아서 여기 싸는 거 아니야? 재미 진짜 없다. 네가 더 이러니까 존나게 까이는 거야. 재미없어. 네가 더 재미없어. 왜 그래? 야, 때리려 그러니 너? 아이씨, 오줌 들으면 이거 아니라니. 이 오줌이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앉아 있잖아, 계속. 여기 누워 진짜 있잖아. 재미없다. 덜어드리려고 한 건데. 예? 많이 드세요. 내가 그래도 네 눈치를 보는 게 네. 아니 아니 잠깐만 너너좀 먹어. 덜어드리려고. 전만 주세요, 전만. 홍어는 안 먹습니다. 왜요? 너 홍어 못 먹어야죠. 저놈 저거 저 경상도 놈이라고 홍어 아니 뭔 소리? 그냥 홍어 못 먹는다 그거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경상도가 나와요? 예? 기억 감정 있는 거 아니지? 아 없습니다. 라이프님 제가 지역 감정 있었으면 형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예? 라이프님 있잖아요. 예. 분명히 처음에 오이도 갔을 때는 아, 오빠가 그런 걸또 랄프한테 뭐 이렇게 또 감정 호소하고 그러면 너 이렇게 자꾸 호소인이 됐냐? 원래 이게 나야. 한번 울더니 그냥 저기 하네. 아니, 이봐. 내편 하나도 네 편이 없어? 아, 뭐 이렇게. 나 외로워 지금. 유영아, 정신 좀 차려. 예? 너나 차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 아하. 이거는 저거야. 닭발 저거. 닭발 점심 먹어요? 닭발 편육. 네, 말씀해주세요.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어. 나 그리고 저기 그 콜라, 부르르 콜라 좀 줘라. 두개 드릴게요.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아, 난 참, 그, 뭐라 해야 되지? 주영아. 왜 안경을 안 껴? 안경 낄게. 이입이 안 돼서 그래. 네 불만이 내가 너를 너무 개 취급한다는 거 아니야. 주영아. 내 사전에 내 사전에 이거는 또 나한테 뭐라고 할것 같아 시청자들이.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난 그렇게 생각한다. 사귈 게 아니면 그러면 왜 그랬어 그때? 사귈 게 아니면 왜 나한테 주영 하면서 그렇게 스윗하게 했어? 아 그거는 방송의 하나의 어떤 장치지. 시적 허용. 그래 그럼 다 없던 일로 하자. 다 리셋하자 오빠 그러면. 그게 주영아 그거였다면 왜? 그게 맞지? 홍어 무침 참 맛있게 생겼다. 먹어. 먹어볼까? 오빠 그 말이 그거잖아. 오빠가 그게 어쨌든 방송이었다면. 그럼 나도 어쨌든 방송으로 갈게. 그러면은 리셋해. 오빠가 지금까지 거쳐갔던 여자들과 똑같이 돼. 그러면 됐어. 리셋해. 리셋. 주영, 왜 화난 척해? 우리 아직 스치지도 않았어. 그렇게 따지면 나를 진짜 거쳐 가주던가. 또 나한테 돌려. 비겁한 자식. 나간다. 야, 이게 홍어 무침을 세상에.
야, 진, 오, 맛있다. 미나리 아니야. 존나 맛있네. 내가 또 미나리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위에 우리 따로 돌려. 어머니가 이거를 저기 어디서 하시는 거야? 이거 구리시장. 구리 전통시장. 구리까지 갔다 왔니? 응. 야, 맛있다 이거. 이거 내가 묻혔어. 야, 나 홍어무침 진짜 좋아하는데. 응? 내가 묻혔다고. 사적으로 왜 연락을 안 하냐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이 사적으로 한번 봤어요. 일단은 뭐 냉삼집 가갖고 얼굴 한번 봤죠. 근데 봤는데 이제 보고 밥 먹고 그러고 저기 했는데, 아까 모르겠어. 내가 그냥 천성적인 낯사라 그런지 이제 실제로 사람을 보면은 뭐 말도, 그러니까 내, 나 실제로 보면 어떤지 네가 얘기를 좀 해줘 봐봐. 돼지 같아. 더 잘 먹어. 나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보면 내 성격이나 이런 부분 그냥 차분해. 생각보다 말 없지. 근데 뭐 이제 중요하지 않잖아, 아빠. 생각보다 말이 없고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이제 우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내 실제로 보면 말투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물론 기억 안 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제. 나도 이제 치워 가야지, 오빠. 왜 그래? 맛있는 거 주고. 마음도 좀 저기 좀 어?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왜 그 마음을 난 이미 다 줬는데 오빠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마음을 주라고 이러는 거야? 뭐 내가 연락을 안 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수산시장 간다고 뭐 사다 줄 거 있냐고 연락하고 이런 것들 연락을 안 한 거야? 아니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뭐 수산시장 왔는데 오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어 그냥 맛은 없지만 좀 사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지 뭐. 거기다가 뭐 아니 그니까 주영아, 너, 나 진짜 감당되니? 응? 오빠, 응? 혹시 나만 술 먹어도 될까? 아, 나 해봐야. 왜 술을 먹어, 주영아. 너무 소주가 땡긴다. 이게 진짜 소주 땡기는 거긴 한데. 인정. 이거 싹 다 안 줘. 소주 없어, 솔직히 별로. 근데 오빠 박은우 설득 게이가 식사하게 주셨어 아까. 근데 오빠 뭐 말하고 있을 타이밍 놓쳐서 말 못했어. 박은우 설득? 응. 어. 근데 전마 요즘 내 방송 안 와. 나 견제 아 견제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런 질투 때문에 날 밀어낸 거야? 응. 아 그러면 진짜 사랑은 아니네. 장난이고. 봐봐, 하남자 특 진심 말했다가 괜히 민망하면 하하 장난이고 농담이야. 오빠. 응? 나는 실컷 보여줄 만큼 보여줬어. 이미 이 사람들은 나의 이 보시는 분들은 다 나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오빠가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기서는 정말 우리는 그냥 진짜. 아니 내 팬들은 네 방송 요즘 많이 가면은 뭐라 그러냐? 내 팬들은 뭐라 그래? 봐봐 또 남 얘기하려고 하잖아. 너의 마음을, 너의 헐트, 너의 심장, 너의 마인드. 아, 너 지금 아니 근데 나 진짜 주영아. 근데 그건 있어. 뭐냐면은 또. 여기서 뭔가 우리가 계속 로맨스가 이어지잖아. 어? 몰입이 될까? 봐봐 아니 주영아 코트는 원래 마음이 없었다니까 이게 결론이냐고. 그게 확실하게 네 아니요 해 그러면. 아 수없이 말 못하겠다. 얘 좀 약간 집착하네. 주영. 집착이 아니. 주영 집착이 아니라 오빠 이 상황에서는 오빠가 말 안 해주면 내가 그냥 이상한 여자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이거는 집착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야 되는 말인 거야. 봐봐 오빠 때문에 사람들이 나 질린다고 하잖아. 또 집착만 만든다고 하고. 주영 오빠의 말에 되게 중요해.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좀 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알아가자가 각자의 방송에 엄청 방해받을 텐데 그렇지 않아? 난 그럴 것 같아. 각자의 방송에 엄청 방해받을 것 같아 우리가. 난 그게 좀 걱정돼. 아니 닭발 편집 좆된다. 진짜 존나 맛있다 이거. 오빠. 응? 우리 진짜 좋은 좋은 친구로 지내자. 아 너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알았어. 나 진짜 방송 컷 치는 거 진짜 정 떨어졌어. 미안. 오빠는 또 끝까지 나를 짓밟았어. 나는 진짜 여자로서 오빠한테 그냥 그래 주영아 저게 말 돌렸어 말한 거야 마음 없었다고 하는 거야 이 말 나 딱 저렇게 느꼈어. 됐어. 뭐 여친 있는 건 아니지? 아니 뭔 여자친구야. 되게 크다 이거. 있었으면 여자친구한테 지금 존나 혼났을걸? 너랑 계속 이런 여자친구 입장에서 너 엄청 눈에 까실거야. 죄송해요. 오빠 저 개같은 년 좀 어떻게 좀 해봐. 죄송해요. 아 없어 여자친구. 뭔 여자친구야. 외로워 죽겠구만. 너는 진짜 어떤 남자가 좋아? 진짜로 말해봐. 우리 맨정신이니까 우리 맨정신에 얘기 한번 해보자. 나? 응. 비겁하게 계산적이지 않는 남자. 자기가 살아온 게 아무리 검정색이어도 사랑 앞에서는 핑크색이 될 줄 아는 남자. 나는 흑갈색인데? 오빠 흑갈색 아니고 아예 흑색이더만. 말 조심해. 왜 검정색이던데 여기 벚꽃이? 아 그런 걸 또 왜 봐? 유튜브에도 있어. 그래? 아니 근데 그게 죄가 아니잖아. 너는 근데 징결만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넌 진짜 그 완전 오픈된 그것만 하잖아. 뒷결을 안 하잖아. 나 뒷결 한 번도 없어. 그니까 난 그게 좀 부담스러워. 나도 너가 부담스러워. 너랑 만약 사귀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 그거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오빠 나는 지금 이 모든 흑역사를 말이... 흑역사를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이 새끼 안 본 사이에 진짜 되게 폭력적으로 변했네.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래. 미안해요. 이건 실례했어요. 근데 오빠 답답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오빠가 이런 과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단순히 와, 제대로 삭혔다. 말해봐. 아니 얘기해. 아니 리액션 한 거잖아 홍어. 나 홍어회 진짜 오랜만에 먹는단 말이야. 그럼 한번 먹을 때마다 구리 전통시장에 최희순 홍어 무침이라고 외쳐. 아 재미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오빠의 마음을 듣고 싶은 거지. 뭐 공개해봐 부담스럽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들리냐면 나 너 싫어 라고 들려. 돌려 말할 핑계가 너무 많다라고 들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빠가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싫어서 컷을 치는 건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오빠는 나부터 물어볼게. 너 나한테 호감 있어? 응. 아, 이요? 이런 거 진짜요? 똑같지. 똑같은 거지. 아 진짜 나한테 호감 근데 나도 있어? 부담스럽네. 오빠가 하도 이런 야, 게 적이 많이 떨어지네 오빠. 너 방송에서 이런 적 있어? 어? 말해봐. 나? 나 찐으로 몰카 한 적 없지? 몰카 아니지. 아휴, 오빠 알겠어 해줄게. 라고 할 뻔 내가 해줬다 오빠. 오빠 라고 할 뻔 해줬다 내가. 됐어. 아우 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됐어. 솔직히 오빠가 이 정도 돌렸는데 내가 눈치 없이 또 이러면 나는 그냥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방금 이렇게 말한 거거든? 근데 나는 그냥 그래. 주영아. 응? 맛있지? 주영아. 에? 너 나 감당되냐? 물어볼게. 아 됐어 됐어 오빠. 아니 나 물어본다니까? 진심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뭐, 뭔데 오빠가 뭔데 감당되냐? 네가 네가 급발진하니까 응. 나한테 급발진으로 느껴져. 응응. 나도 바로 배로 제로백 바로 쏴줄게. 너 나 감당되냐? 뭔데 오빠가 뭔데 그게? 나 감당이 되냐고. 나랑 사귀는 것이 감당이 되냐고. 응? 사귀자고 한 너는 모르겠지만 오빠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거든? 사귀자고 한적 없고. 안 돼. 내 내가 얘기해줄게. 봐봐 주영아. 응. 너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악질이야. 응. 어? 응. 네가 나랑 진짜 그런 관계로 가게 된다면 응. 쪽지나 응. 네 방송 피해나 응. 정신적으로 조금 피폐해질 수가 있어. 왜냐면 이제 응. 그런 게 있잖아. 똥파리들이 주위에 들끓고 있는데 이 똥파리 네가 이쪽으로 오면은 똥한테 오면은 똥 묻으면 어떻게 돼? 너한테 똥파리 끓겠지? 너 감당할 수 있냐고 그게. 응? 나는 이 모든 뒷감당이 안 되니까 진결을 안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요지가 뭐냐면 사귀자고 한 적도 없고 오빠랑 사귈 거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응. 난 오빠에게 호감이 있어. 왜냐면 오빠가 나에게 뭔가 그때 호감을 표시했던 게 나는 그래서 내가 넘어갔어. 나도 마음이 생겼어. 이 말인데 얼마나 이간질 많이 한 줄 알아? 됐어 오빠 그만해. 얘기해봐. 아니, 왜 그래 얘기해봐. 얘기해봐 해놓고 내 말 자꾸 돌리잖아. 알았어 자식아. 알았어 얘기해봐. 어 그냥 응? 그 내가 어쨌든 지금 나는 오빠한테 사귀자고 한 적도 없고 오빠랑 사귈 마음도 없고 그냥 오빠한테 호감이 생겼다 이 정도야. 근데 오빠도 그래서 나한테 호감이 있어? 라고 물어보 진 호감이 있어 없어?를 물어보는 건데 오빠는 계속 이미 뭐 결혼까지 했어 막 이미 막 결혼해서 악플까지 받았어. 왜 이렇게 너무 막 가냐고. 그냥 호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가라고. 호감이 있는데 무조건 사귀어 아니잖아. 우리 연인이 남녀가 호감이 있다고 다 사귀는 게 아니야. 남녀가 호감 있으면 사귀어야지. 그러면 뭐냐? 안 맞을 수... 오빠 말 예를 들어 호감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 근데 오빠가 생각하는 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싶으면 안 사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서로 호감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단계가 아니라고. 근데 아, 오빠가 대우받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 단계가 그 단계 가지고 놀았던 년들이 너무 많아. 주영아. 그래서 좆 같은 거야. 내 욕해서 미안한데 그 단계만 즐기고 결국은 안 사귀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뭔 말인지 알지? 그 단계만 가지고 노는 년들이 존나 싫은 거야. BJ 년들 중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시작할 거 아니면 말자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감당되냐고 물어봤던 거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근데 결국에 나도 사람들이 이러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모기로 보고 이럴 거면 나도 나도 괜찮아. 어? 나도 싫어 그러면. 뭐가? 나도 그렇게 필요 있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냥 진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나는 내 마음이 솔직했던 것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줬던 것 뿐인데 오늘로써 갑자기 내가 이렇게 모기가 된다? 나는 이건 나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야. 왜? 너는 그런 애들이랑 좀 달라. 나 그래서 상당히 호감이야 너가. 응? 추석 때 이렇게 와가지고 전 해주고 저기 차려주고 상당히 호감이야. 고마워. 오빠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내가 맛있는 거? 응. 다 맛있네. 근데 홍어 무침 너 내가 호감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싶어갖고 약간 그거네. 넌 대답만 해. 어? 그거네. 대답만 해가 아니라 그거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나는 오빠 바보냐? 대답만 해가 아니라 또 몰고 간다. 또. 답정문.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빠는 계속 대답 피했잖아. 근데 오빠가 대답을 했다고 내가 거기서 또 몰고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뭔가 결론을 내야 해. 그냥 나는 그것만 알았으면 일단 됐어. 그냥 오빠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주영아. 왜요? 난 참 복잡한 게 싫어. 아까 너무 이렇게 깊이 딥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너도 지금 조금 가라앉히고 어? 편하게 편한 톤으로 느릿느릿하게 얘기해봐. 다시 얘기해봐. 뭐라고? 일단 오빠가 호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난 일단 그걸로 만족. 오늘은 여기까지 얻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얻어간다라기보다는 그 이후에는 내가 급발진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서로가 뭐가 있어야겠지. 그랬잖아. 그래. 그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에게 맡긴다 이런 거잖아. 흘러가듯이. 홍어 무침 좀 싹 해가지고 좀 줘봐라. 뭔 말이야? 홍어 무침 좀 이렇게 좀 해줘갖고 여기다 좀 줘봐봐. 왜 지금 저기 혼자 잘 먹다가 먼저 달래? 잘못되지 말고 내가 할게 줘. 왜 이래? 홍어 무침에 배도 들어가고 어머니가 진짜 저기가 좋으시다. 아, 오늘 그래서 뭐 시장 가가지고 어머니 인사드리고 용돈 안 드리고 가가지고 그냥 이것만 얻어 온 거야? 응. 너 알바도 했어. 너는 올해 서른도 됐고 그랬는데 이제 좀 정신도 좀 차리고 그래라. 알바도 했어. 난 내일 어머니 옷 뵈러 가는데 용돈 100만 원씩 준비했어. 알바도 했어. 알바보단 100만 원이 더 좋을 거야. 알바? 응? 응? 오늘 고생했니? 나 어젯밤에 9시 50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안 잤거든. 아 진짜? 응. 잠을 왜 이렇게 못 자니? 나 이거 오빠 갖다 주려고 일부러 집에서 졸릴까봐 샤워도 하고 왔는데. 잠이 안 올 때 노래하는 코트 방송 보는 거 어때? 잠 존나 솔솔아. 왜냐 목소리 좋잖아. 자, 자주 봐. 아 진짜? 응. 아 맛있다. 주영이 지금 아직도 입이 대빨라는데 뭐가 문제지? 아니야 괜찮아. 얘기해봐봐. 응? 얘기해봐봐. 아니야 괜찮아. 나 이거 오빠 먹이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좀 귀엽다 근데. 어? 이런 모습이 상당히 귀여워 주영아. 너 이런 모습이 좀 귀엽다고. 너 손 닮아서 얘기해? 아니 좀 턴 거야 이렇게. 근데 좀 뭐랄까 내가 요 며칠 근래에 방송을 하면서 좀 약간 현타가 오더라. 뭐 어떤 게? 노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방송만 이렇게 하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아까 봤잖아. 나 진짜 방송 외적으로 맨날 누워 여기 누워서 이렇게 살아. 아니면 바이크 타러 나가고. 뭔가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뭔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너야. 뭐 하는 거야?
폭식 안 하고 싶어서 천천히 먹는 거야. 폭식? 응. 나도 모르게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알라하는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진짜 또라이냐? 아니 나도 근데 내 얼굴 믿고 너무 여자들 그렇게 막 휘두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제는 얼굴과 그만하고 싶고 마음적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진짜 또라이야? 왜 이래? 왜 뭐야 미친놈이야 왜 이래? 왜 그래? 번거로워서 왜 이래? 아니 근데 너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 스쳤던 남자들 보면은 엄청 다 괜찮아. 약간 알파메일도 좀 있고 그런 거 같아. 근데 왜 이런 뚱뚱한 머리 듬성듬성 있는 아저씨를 좋아해? 그래서 정 떨어졌어 지금 오늘. 왜 그래? 너 왜 그러냐? 너 왜 오늘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냐? 내가 뭘 잘못했니? 오늘 뭐부터 잘못됐어? 지금 어? 방금 그 얘기. 전화 통화 때부터 얘기해 봐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해 봐봐. 뭐 전에 이야기? 응? 그러면 너가 나한테 표현을 갈구하듯이 나도 너한테 표현을 갈구하고 싶어. 나에게 표현 좀 해줘. 내 매력이 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가 너라면 날 안 좋아할 것 같거든. 아니 왜냐면 나 진짜 안 좋아하게 됐어. 왜 그래? 주영 하지마. 왜 그래? 연기 아니지? 진이야 너 짜증나 진짜. 왜? 과거 얘기 왜 자꾸 하는 거야? 과거 얘기? 아 이 새끼 오늘 취했나요? 아니 뭐 왜 이렇게 오늘 안 받아주지? 왜 그래? 어 뭐 울지 마. 울지 마. 진짜 무슨 오늘 뭔가 서러운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은 감정 절제가 잘 안 되거나. 다 너야. 다 오빠 때문이지 이거. 나도 나야. 오빠 진짜. 왜 그래요? 됐어. 어? 됐어요. 내가 좋아서 그래? 주영아. 어 왜? 우리가 진짜로 뭔가 시작을 하려면 나한테도 큰 젓가락 내려놔. 젓가락 내려놓고 얘기해봐. 나 좀 봐봐.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 봐봐. 과거 없는 새끼가 어딨어. 얼굴을 보라고. 눈을 보고 얘기하자고. 웃겨서 어떻게 말해? 웃겨? 도전 해봐. 어. 도전. 정말. 아이 씨발 눈 보라고. 주영. 응. 진짜로. 응. 이거 감당할 수 있으면 시작해보자. 뭐부터 시작해볼까? 여행? 응? 뭐 데이트? 여행? 갑자기 여행이지라. 응? 뭐부터 해볼까? 왜 이렇게 술 먹방? 왜 이렇게 막 나가? 뭐 하고 싶어? 시작해. 아니 감당되면 진짜 시작해보자. 다만 출근 없어. 출근 없다고? 출구. 나도 여기 살아야 돼? 아니 아이 출근 없다고. 출근이 없다는 게 뭐야? 이제 빨리 못 나가. 시작하면 못 나가? 이렇게 못 치면서 먹어 맨날? 응? 좀 얘기하 대화하다가 좀 쳐 질질 짜지 좀 마라. 오빠가 그렇게 했잖아. 너 하여자냐? 하여자고요? 아 오빠가 그렇게 그러면은 자꾸 우리 얘기만 해 그러면. 아니 너가 여기서 이 타이밍에서 울어버리면
너는 너의 과거가 아니 과거란 말에 막 갑작을 하면 어떡해. 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고. 어? 그러니까 맞잖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누군 과거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 과거 굉장히 더러워. 난 더럽진 않아. 나는 깨끗하게 공개하는 그렇지만 2022년은 클린하게 살았기 때문에 클린 훈이야. 씻으면 그만이야. 장난이고 올해는 진짜 깨끗하게 살았어. 앞으로도 깨끗하게 살 거고. 말해봐. 그러니까 이거야. 나는 뭐냐면 나는 이제 공개 연애를 어쨌든 두 번 했어. 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항상 떳떳하고 별로 그거에 대해서 뭐 불화도 이렇게 뭔가 트러블은 없었어. 정말 그냥 평범한 연인들이 사귀었다 헤어졌다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 근데 별거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아서 자기 인생 정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이럴 게 없는데 오빠가 굳이 갑자기 여기서 너는 과거에 걔네들을 이런 애들을 만났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꺼내버리면 또 얘기가 나오잖아. 그건 둘이 있을 때만 얘기할게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맞지. 맞잖아. 그래. 그러니까 오빠가 그냥 오빠 마음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빠가 이러면 되잖아. 아니 주영아 너 왜 나 같은 남자를 좋아해?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걸? 넌 과거에 스쳤던 갑자기 뭐 만났던 남자랑 스쳤던 남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쓸데없는 애들까지도 그래, 이미 막 언급이 되잖아. 너가 싫어하고 너가 그게 불편한 줄 몰랐어. 전에는 네가 그냥 웃어 넘겼단 말이야. 저번에도 한번 근데 오늘은 너가 근데 오늘은 너가 되게 진지해. 왜냐면 엄청 진지해서 알겠어. 나 과거 얘기 안 꺼낼게. 과거의 과자도 안 꺼낼게. 그러니까 과거 얘기 꺼내도 되는데 이제 안 꺼낼래. 너가 불편해 한다면 과일 없어? 어? 아니야. 주영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왜? 내가 호감 가는 이유를 몇 개 꺼내 봐봐. 어? 내가 왜 호감이 가? 나는 호감이 갔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게. 과거형이니까. 나도 좀 기분 개 좋아. 과거형이니까. 내가 여러분. 난 솔직하게 얘기할게. 과거형이니까. 여러분. 주영이가. 나 솔직히 왜 또 왜 그래? 아니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전자에 올리길래 안 들려서. 아 진짜 여러분 진짜 기분이 되게 좋아. 왜냐면 주영이가 못난 애가 아니야. 얘 대학 나왔죠? 음악 하고 있고 벤츠 타죠? 부모님 잘 살죠? 애가 모난 구석 없죠? 별로 뭐 어디 꿀릴 게 없는 애예요. 진짜로. 근데 얘가 날 좋아한다니. 어머나 다시 한번 말해봐. 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진짜 약간 자존감이 좀 올라가네요. 말해봐. 응? 나는 좀 그런 거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근데 난 이런 방송이 좀 불편하다? 왠지 알아? 뭐야? 우리 이런 방송 보고 진짜 개찐따 새끼들이 부들부들거리면서 너한테 쪽지로 주영아 코트는 아니다. 저 새끼 너 방송적으로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야. 너 방송용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야. 코트 하는지 봐봐라. 너 얘기하고 있는데 빡 처먹고 있고 홍어 무침 좋아하고 저거 봐라. 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먹을 걸 멈추지 못한 놈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나한테 쪽지로 이간질 존나 할 거라니까. 근데 오빠. 근데 난 진짜로 거짓말하냐. 홍어 무침 맛있어. 고마워. 우리 엄마 전도 맛있고. 그래 너무 다행이야. 우리 엄마 한 거라서. 근데 그런 거 같아. 이런 말들을 걱정하는 게
뭔지 알겠는데 이런 게 올 거였으면 이미 왔지 않았을까? 뭐가? 이미 그런 쪽지가 한 번이라도 왔어야 됐지 않았을까?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진짜? 그리고 오늘부터 갈 거 같은데 쪽지 이렇게 말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어 이런 말을 해서 그래. 여지껏 그 누구도 이간질 안 했어? 한 번도. 미치겠다. 아씨 안 되겠다. 주영 봐봐 이제부터 보내줄게 이러잖아.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오빠. 왜 그래? 잠깐만 진짜 오빠. 라이프야. 롯데솔라 왜 이래? 라이프야. 라이프야. 동상이몽 시작해. 그거 해봐봐. 뭔데? 와봐. 침대 뒤로 가서 네. 여기서 해봐. 이구동성이 아니고요? 아, 어, 이구동성. 이구동성. 어, 이구동성. 해봐봐. 나 채팅창이 좀 올라오는 걸로 좀 할게요. 좀 아니 너가 지금 즉흥으로 해봐. 즉흥으로요? 어. 이거 뭐가 좋냐 뭐가 좋냐 해서 하나 둘 셋 다 어. 말하는 거잖아요. 뭔 소리야? 아, 캡토가 없으시네. 자, 가겠습니다. 어. 너 채팅 보지 마. 알았어. 더러운 거 말고요. 아이, 정말.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너 뭐, 그런 거 있잖아. 다 해봐, 랄프야. 뭐, 피자, 치킨. 아잇! 감 존나 귀엽네. 산, 바다, 여름. 겨울, 짬뽕, 뭐가 짜장, 뭐가 어? 다르냐고요, 앞, 뭐가 뒤. 앞, 뒤는 왜 나와요? 오케이. 사범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뭘 해서 뭘 얻어, 우리가? 얼마 잘 맞는지. 잘 맞는지. 맞아야 이거, 만날 수 있어? 거의 타로점 수준이야. 오케이. 오빠, 맞아야 만날 수 있어? 맞출 생각이 있단 얘기야? 자, 1분 1시간. 하나, 둘. 네? 한 시간. 오오오. 앞, 뒤, 하나, 둘, 셋, 뒤. 뒤. 따라하지 마. 이거에 반대. 더 필요한 거 이미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 더 올려주세요. 좀 더럽다 근데. 해봐. 좀 더 올려주세요. 제가 좀 가져올게요. 아, 안되겠다. 여름 겨울 해봐. 여름 겨울 겨울 하나, 아 미안 해버렸어. 나 겨울이거든. 아 나 너무 마음 급했어.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짬뽕. 자 갈게요. 자 취한 상태로 있기 맨정신 상태로 있기 하나, 흑인 둘, 백인 하나 둘 셋 백인. 잠시 야 잠깐 뒤에서 지금 뭐해서 해야 돼 뒤에서 좀 해서. 오케이 매일 한 번씩 사랑을 나누기 vs 한 달에 한 번만 사랑을 나누기 하나 둘 셋 네. 맞아 맞아 뭐라고? 아이씨 한 달? 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매일 한 번 하는지? 네. 아 매일이지. 자 모든 것에 집착을 하는 애인 vs 애정이 전혀 없는 애인 하나 둘 셋 집착. 자 나를 씻겨주기 vs 내가 씻겨주기 하나 둘 셋 내가 씻겨주기. 자 불 켜고 사랑 나누기 불 끄고 사랑 나누기 하나 둘 셋 불 끄고. 그만할게요 이제. 그만할까요? 이게 뭐야? 아들 딸 하나 둘 셋 딸. 아 이건 달라요. 나는 왜냐면 아들을 둘 딸을 하나 낳고 싶거든. 나 아들 안 낳. 자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애인 vs 이혼만 세 번 한 애인 하나 둘 셋 이혼 세 번. 그만 라이프야. 선생님 형이에요. 감사합니다. 기분 좀 풀렸어 이제? 기분 좀 풀렸냐고.
울고 그러지 마. 별것도 아닌 걸 왜 울고 그러냐. 오빠가 말하니까 별거인 것 같아. 너무 찐텐이 나와 너는. 그러니까 오빠가 말하니까 별거 같았어. 응?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거 신경도 안 쓰이는데 오빠가 말하니까 나에게 뭔가 크게 다가 뭔가 크게 다가왔어 아프게. 근데 너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해봐. 오빠도 감당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면. 난 너 감당할 거 하나도 없다. 나도 오빠 감당할 거 하나도 없다. 많을걸. 뭐 말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 뭐 이간질 이런 거? 응 이간질도 이간질이고 안 좋은 악플 달리고 그러면 기분 더러워질 텐데 이럴 거면은 시작도 말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런 거 있었어? 이건 궁금한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 오빠가 막 방송에서 일부러 막 그런 게 있대. 좀 나한테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악플 달릴까봐 오빠가 사전에 뭐라 하던데 뭐지 방어 뭐 한 게 있다고 하던데 그거에 그건 오빠 진심이었어? 맞아. 오빠의 오랜 팬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내가 백해 무익한 사람이면 너한테 나름대로 호감도 표현하고 했을 거야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오빠 과거가 있지 않니? 사람 너가 잘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어때 보면은 어? 크게 작용했겠다 지금 상황에. 얘 진짜 나에 대해서 많이 모르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더라고. 그냥 방송을 좀 쉬었다 이건 알고 있지. 표면적으로 알고 있더라고. 대충 그 키워드만. 내가 모르는 게 또 많고 내가 또 근데 너무 거기에 갇혀 사는 것도 보기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우려스러운 건 있다 이거지.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남의 시선 크게 신경 안 써. 근데 아예 신경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더 이상의 흑역사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사귄다고 할지라도 공개연애를 안 하고 싶다 이거지. 공개연애 하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결혼할 거 아니면 공개연애 가지고 이득 될 게 뭐 있냐고. 헤어지고 나면 그거 얼마나 불편해. 악악악 나오고. 방송을 둘 중에 한 명이 접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그거. 난 해봐 공개연애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거 이해하죠 여러분들. 근데 사실 뭐 아름다운 이별은 없지만 만약에 만약에 공개연애를 한다고 쳤을 때 이별도 공개적으로 나쁘게 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공개적으로 나쁘게 했을 때 악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야.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진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은 없는데 사람들한테 굳이 그 더러운 이별을 더 더럽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헤어지면 헤어진 거지. 거기서도 침묵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뭐 당장에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그거야. 나는 오빠가 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 나한테. 오빠가 자꾸 밀어내는 게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게 보여서 오빠 찐팬들은 보호하는 게 보여서 코트가 진짜 좋아하는 게 보이더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진짜였나? 이렇게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난 항상 계속 그런 뭐라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지. 의견이 나뉘네요. 벌써 8시야? 진짜? 시간 존나 빠르네. 그러니까 말이야. 일단은 뭔가 계기가 하나 필요할 것 같긴 하다. 뭔 계기?
더 가까워질 계기가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솔직한 말로 방송만 한 사이잖아. 아 그때 뭐 냉동삼겹살집 가가지고 밥만 먹고 말았지 뭐, 뭐 우리가 뭐 했냐? 그러니까 뭘 하자고. 뭐? 아니야. 제주도 가자고. 제주도를 어떻게 가, 여러분들? 이게 순간 진짜 왜 놀랐어? 아, 존나 맛있네. 아니다, 나 예전에 홍어회 잘 먹었는데 지금 먹으니까 왜 이렇게 냄새나냐. 그래, 못 먹어. 이거 존나 약간 혐오식품 돼버렸네. 원래 그래, 이거 막 BJ들이 벌칙으로 먹는 거 벌칙 먹잖아. 이건 매니아들만 먹을 수 있어. 아니, 그렇게 막 완전히 막 삭힌 그런 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내가 홍어를 참 잘 먹었는데 말이야. 지금 홍어가 이렇게 약간 혐오식품이 돼버린 것 같아, 나한테 있어서. 제대로 안 먹어본 거 아니야? 두 접시 먹어, 못 먹겠다면서? 기강 잡는 거지. 아우, 빡세다. 와, 빡세다. 어디 홍어야 이거? 흑산도야? 아니야 오빠, 흑산도는 이렇게 못 먹어 지금.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어. 맞아? 오빠. 응? 홍어무침 진짜 잘 먹었네? 헐. 어. 오늘이랑 내일 저 쉽니다, 여러분들. 오빠. 응? 그래서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뭐 할 거냐고? 응. 오늘 뭐 할 거냐면 오늘 뭐 할 게 있나? 드라이브나 갈까? 너 피곤하겠다 근데. 안 피곤해? 아니 피곤해. 피곤해. 어. 피곤하잖아. 맞잖아. 오랜만에 을왕리 가가지고 그냥 뭐 불꽃놀이나 좀 하고 싶네. 오빠 피곤하지? 나 안 피곤해. 난 안 피곤한데. 네 차 좀 탈까? 그래, 내 차로? 내 차 오빠 운전할 거야? 내가? 응. 운전 너가 해야지. 응. 너 피곤하구나. 응. 눈을 왜 그렇게 떠? 야시시하게? 완전 야시시하게 떴어. 너 30대구나 확실히. 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야, 이거 눈을 눈을 엄청 야시시하게 뜨네. 아, 이렇게 몰고 가지만 뭐 30대 또 나이로 공격해. 진짜. 곧 마흔 아저씨가. 아니 눈을 엄청 약간 눈동자가 응. 위아래로 약간 흔들리면서 어떻게? 내 입술 봤다가 눈 봤다 입술 봤다 눈 봤다 이래. 언제야? 왜 그래? 오빠 그러지 마. 오빠도 지금 그러죠. 오빠 왜 되게 두피 봐? 오빠는 항상 뭔가를 약간 까내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습관적으로. 깔려고? 응응. 그냥 주영아 너 왜 이렇게 눈을 뭐 야시시하게 떠? 여기서 끝나야 돼 갑자기. 아, 너 30대구나 역시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래? 왜 그런겨? 주영아 응.
싸닥쳐. 준비해라. 랄프야! 주영이랑 을왕리 갈 거야. 셋이 같이 가자. 아니 전마 여기서 일해야 돼. 갑자기요? 어 그냥 을왕리 가가지고 저 뭐야 불꽃놀이나 좀 하고 그러고 올라고 드라이브나 하고. 이거 랄프야 이거 좀 치우고 어 준비 좀 하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 진짜 괜찮아? 바이크 타고 가라고? 에바야. 아, 오. 우리 집이에요. 바이크 타고 을왕리 못 가. 여러분 왠 줄 알아? 배 타고 가야 돼. 씨발 월미도에서 을왕리 월미도 끝에서 그 저 선착장에서 마주편 보이면 막 불 들어와 있는 건물 보이고 막 아파트 막 있고 이러잖아. 거기가 을왕리 거기가 저기거든. 영종도거든. 그러니까 바이크는 차 전용 도로로 못 다니니까 거의 다 고속도로 돼 있어서 을왕리 가려면은 배에다 실어 갖고 가야 돼 월미도에서. 왜? 왜? 내가 이렇게 세워줄까? 아니 언제 일어날 거야 말해. 신호 주면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워줄게. 응해. 응해 이씨라 미쳤냐? 나 응해 응이야. 아이씨 오빠 을왕리 가서 뭐 할 건지 예고해줘. 응해. 오빠 머리 뭘로 감았어? 샴푸로. 아 물로만 감은 것 같아서. 응해. 응해 뭐래. 엄마 쭈쭈 줄까 이래야 돼 뭐야? 쭈쭈 나와? 아우 재미없어. 알았어 알았어. 더러워. 오빠 자? 오빠 어? 졸려? 아니, 얼마나 아니, 잤어? 아니 얼마 만에 여자 품에 이렇게 안겨본지 모르겠어. 이게 안긴 거야? 진짜 남자 예. 칠칠치 못하게 막 벌리고 다녀. 나비 언니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나비 언니님 폭죽각 감사합니다. 와 몇 개 터졌어? 500개. 와 감사합니다. 나 있다. 나 감사합니다. 있다. 와 폭죽각 폭죽 거기들 할 수 있어? 원래 못하게 하지 않아? 존나 그 뭐 많아 가면은. 아 해도 돼? 못하게 하는 데들 있잖아. 아니 다 할 수 있어. 가게 이렇게 귀찮냐? 피곤하지 오빠?
어? 간만에 아, 희망이라 그건 그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에서 감출 수가 없이. 뭐야? 아, 분내에 취한다. 아니 진짜로. 너 이렇게 좋은 냄새 나냐? 씻고 왔어. 와, 여자 냄새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 순수한 척하는 건 뭐야? 아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방송이 참 좋은겨. 그런겨? 그럼 이런 것도 방송이라는 걸 내세워서 즐길 수 있잖아. 방송이 아니었다면 난 그저 찐따훈이야. 방금 그 말 굉장히 방송으로 사심 채우고 있잖아 지금. 왜 주영아? 응? 왜? 왜 화났어? 왜? 화 안 났어. 오빠 을왕리 가서 뭐 할지 쳐보자 우리. 야 근데 우리 너무 아마추어처럼 핸드폰 보면서 시청자들 반응 보면서 그게 아니라 너 오빠 할 말이 없어.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말자. 오빠. 응? 오빠한테 할 말 없어서 그래. 왜 할 말 없니? 오빠. 응? 오빠는 좀 그냥 오빠의 진심만 말했으면 좋겠어. 내 진심? 내 진심은 괜히 뭔가 컨셉에 갇히지 말고 괜히 뭐 방송을 난 지금 방송 아니었으면 이럴 수 없어 방송 이용해서 이러고 있어 이러면은 방송 이용해서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야? 그럼 나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런 말 왜 하냐고. 아이 씨발 그 정말 복잡하네. 그래? 그냥 한 말이야 그냥 이게 말 하나하나에 다 의미 부여하지 마. 응? 그래?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 그래 안 말이지. 아이고. 그래. 모두가 나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다. 들어와. 시원하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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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들어와. 뭐 이렇게 말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의미 부여 여러분들. 진짜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정성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뭐 시리한테 물어본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야, 존나게 뜨거운 물 부어서 벌떡 일어나게 하고 싶다. 누가 그랬어? 아니 근데 나 오늘 휴방인데. 맞아. 응. 바구니 어떻게 이렇게. 나 오늘 휴방인데. 그래 맞아. 오늘 휴방이니까. 맞아 내가 방해하고 있었네. 맞네.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래. 미안. 즐거웠다. 아우 왜. 오빠 즐거웠다. 즐거웠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휴. 아, 여기 있다. 아.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에서
네가. 응? 아니, 일방 일방인데 쉬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시간 많이 끌고 있었어. 지랄하네. 야. 오빠. 주영. 눈치 챙겨. 주영. 왜? 쇼하지 마. 눈치 챙겨. 나.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 나갈게. 응? 빨리 핸드폰 다 잡게. 나 놀러 나가게. 나 술 한잔 하러 가게. 아, 또 왜 그러니? 응? 같이 나가자. 기다려봐. 아, 그거 그렇게 빼는 거 아니야. 위에 어떻게... 돌려야지. 진짜. 왜? 그 좀 예쁘게 말해줘. 깜짝 놀랐잖아. 나갈게 기다려봐.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술은 안 먹을래요. 술은 주영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건데. 응. 술 먹으면 안 돼, 주영아. 응.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에서 감출 수가 없이. 주영이는 마귀꾼이네. 응, 맞아. 눈 때문에 눈이 이뻐서. 오빠. 네가 운전하는 거지? 어, 알았어. 일으켜줘? 아니, 잡아줄게. 아니, 일어날게, 일어날게. 너 미쳐, 너 미쳐. 아이고, 아이고, 너. 와. 너, 나 오늘 방송한 거야, 오늘? 응, 방송한 거지. 을왕이까지 안 가고 그냥 근처에서 카페 하나 갈까? 카페 해봐. 사람들 얼마나 알아보는지 알아, 너? 을왕리에서 못 알아봐? 어? 을왕리에서 못 알아보냐고. 을왕리에서는 좀 안 알아보지. 방송 중인데 알아보면 뭐야? 응? 폭주 보고 싶어? 오케이. 그러고 갈 거야 그대로? 잠옷 그대로? 아니. 이걸 못 썼거든. 정장까지는 그렇고. 아, 옷 샀대. 보여. 오, 귀엽다. 오, 후드티 샀네. 응. 다 입었어? 아니. 다 입었지?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느려? 다 입었어? 아니. 뭐 불안하다 자는 거야? 이렇게 오래 걸려? 됐어? 됐지? 응응 됐어. 다 보였어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이 사람들한테 다 보였어? 여러분들한테 보였어요? 아니죠? 이렇게. 아, 보였어요? 미안해요. 아, 진짜? 다 보였어. 미안해. 노린 건 아니야. 아, 택배 해줄게. 봐봐. 되게. 어, 귀엽다. 봐봐, 오빠. 오피 좀 보자. 진짜 귀여워. 존나 멋있다. 가자. 아, 안경 어디 있노? 저거 보조배터리 챙겨야겠다.
나 보조 배터리 빌릴게. 내 한 개 어딨지? 아까 내가 줬잖아, 침대에서. 내가 찾아줘? 베개를 더 쳐봐. 안경. 안경 여기 있었던 거 맞아? 아까 내가 침대 줬잖아. 아, 오빠 머리 감으러 가면서 벗은 거 아니야? 아, 맞아. 나 진짜 나 대박이다, 오빠. 그치? 왜? 나 어떻게 이걸 다 알아버렸어? 해결사 오셨어. 딸꺼야. 뭐 하면 파묻혀 있겠지, 근데. 아니. 제가 찾았습니다. 화장실에 있어요, 화장실. 소원 좀 싹 빨아서. 나 천재지. 안경 여기 있어. 그래. 진짜. 지도의 파트너? 나 지도의 파트너래. 옆에 여기 저기 에어컨 꺼라. 오빠 을왕리에 인생 내 것 같은 거 있으면 찍자. 안 싫어. 어, 알았어, 찍자. 바로 찍어줄게. 에? 에어컨 꺼버리고. 바로 찍어줄게. 찍어야지. 여러분들 재밌어요 오늘? 내일 아침? 재미없죠. 내가 울어서. 근데 내가 너무 과몰입했나봐요. 아, 뭐 집에 와서 내가 너 저녁 깨울게. 울어서 재밌다고요? 나빴어. 더 울어달라고요? 너무. 아, 알았어? 알았어. 나도 안 나와? 나 울 줄 아니야. 더 몰입해 달라고요? 나 너무 몰입했어. 나 조금 살짝. 울어서 재밌다고. 너네 되게 웃긴다. 울어서 더 재밌어. 코드물 레전드. 아침은 여기 먹고. 그러면 일단은 가서 재밌게 놀자. 일단 오늘 놀자. 우리는 이즈게요. 안녕하세요. 오빠 안 챙겨가시는 거 오빠. 저 제가 챙겼어요. 알파님 저 최고죠. 네. 요것도 챙겨주고. 저 진짜 솔직히 네. 좀 삽이 맞죠. 여기다가 잘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좀 구데기인데 이거 쓰시죠. 이거. 어,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다 껴갖고 가. 애초에 껴줘. 아이 씨발. 아 왜냐 나 손에 들고 있잖아. 그쯤은 오빠가 해줘야지. 바지도 이거 입으실래요? 반바지 입으시게요? 어. 목이 물리는 거 아니야? 이거 왔는데. 이거는 뭐야? 할 줄도 몰라가지고. 일단은 끼워서. 어? 뭐야? 방금 소리야? 오빠, 방구를 껴? 항문으로 딱방을 때리세요. 어, 진짜 깜짝 놀랐어. 나 뭐 나온 줄 알았어요. 뭐 흐른 거 아니야? 안에만 반바지 입으면 그래. 어, 걸어. 네 거잖아. 응. 왜? 아이씨, 네 방송인데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지금? 잠깐만. 감사합니다. 가자. 뭐 근데 이거 되게 무거워. 아. 나 오늘 굉장히 올드스쿨하게 에어포스 이거 뭐야 로우 신었어. 멋있지?
힙하지? 맞아. 내가 1층으로 가져갈 테니까 일단 나와봐. 내가 들게. 발분이 안녕히 계세요. 네. 시끄러, 씨발. 너무 시끄럽다. 아, 저 집 개는 뭐 밤낮 없이 그냥 너무 짖어. 너무 시끄러. 지하 2층 문이 닫힙니다. 1층. 아니야, 내가 노래 부르는 소리 밖으로 안 새어나와, 여러분들. 내가 1층 가 있을 테니까, 차 가지고 와서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연락을 갔다 오면 되겠네. 그지? 1층 가서 올라온 다음에, 그대로 돌아가고, 거기 어딘지 알지? 조금 아까 탄대. 흡연실 있는데. 내가 탄대? 그니까, 저, 이렇게 해서 나와갖고, 그, 현관문 있잖아. 1층 현관문. 거기 앞까지. 그니까,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려갖고, 그대로 돌아서 이렇게 나와. 엄마 이렇게. 오피스텔 안 살아요. 오피스텔 동이 따로 있고 아파트 동이 따로 있어요. 네. 오피스텔 비싸요.